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고용부는 올해 근로현장에 뿌리내린 불법, 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할 계획입니다.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초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